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차등면허금과 관련된 논의가 여태까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는 이해했는데요. 우선 그동안의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18학년도 제52대 총학생회 리뉴얼에서는 본격적으로 차등면허금에 대한 문제를 표면화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이제 총학생회 선본 총학생회에서 이제 학교 본부로부터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교 본부 측에서는 여전히 이 산출 방식에 대한 결과가 정성적 요소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과 세종에 관련한 회계 분리조차도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대응을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52대 총학생회 쪽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전사록에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학교 본부가 답변을 우물쭈물하게 넘겨버리고 계속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후 실무위인 교학협에서 답변을 이어나가자 한 후에 그 협의체에서도 답변을 주지 않으니 막막하기만 하다 라는 표현을 직접 쓰셨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교육비 원가 개선을 도입하고자 한다 라는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내 학생들에게 있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재개할 예정이고 또한 이후에 전국대학생자치기구연합과의 협의를 이어나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연세대학교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등록금 반환 혹은 이제 차등등록금 회계분리와 같은 내용들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전국대학생들과 연합을 하여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일단은 이제 차등등록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는 이제 차등등록금을 이제 환불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회계분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먼저 논리였고요. 제가 정확히 질문드린 거는 회계분리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학교 측에서 대답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인지 여쭤봤습니다. 아, 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비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등등록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등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계분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 회계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태까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회계분리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태까지의 회계분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교육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회계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우분들께서도 단순히 지금 계열별 차등등록금에 대한 내용만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회계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계열별 차등등록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가 저희 태도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원가를 다시 한번 만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제가 예상한 답변은 솔직히 인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저희가 지금 세종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 합산해서 회계를 처리하고 있고 또 차등등록금하고 원래 기존의 등록금하고도 한꺼번에 맞춰서 지금 한꺼번에 그 회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아마도 이제 인원 확충이 제일 먼저 주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남는 것도 나중에 추후에 따라올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여태까지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역대 학생회들과 조금 차별화를 둬서 인원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학교에다 얘기를 하실 때 역대 학생회와 차별화를 두고 좀 학교하고 논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답변에 앞서 저희 그 질문해주신 인원 확충이라는 게 교육 확충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 그 죄송한데 잠깐만 첨언을 드리자면 말씀해주신 교직원 학충이랑 또 어찌되면 괴를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교원 학충보다는 교직원 학충이겠죠. 저희 이제 뭐 행정 인력이라든가 경비 인력이라든가 뭐 유아 인력에 대한 뭐 그런 교직원 학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에 지금 교직원 학충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사 공정이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늦게 돌아가는 이유가 현재 홍익대학교 교직원 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 타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교직원 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딱 맞춰야 되는 수준으로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과 행정실이나 아니면은 그 교직원 선생님들부터 자주 들어왔었던 상황입니다. 홍익대학교는 너무 교직원 수가 부족하고 해서 일 처리가 힘들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교직원분들의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우분들의 면담이 아닌 그런 교직원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직원 확충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등록금 인상일 것입니다. 원래 저희 등록금 내부에서 나가는 금액 중에 상당한 금액이 이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만약에 교직원이라든가 교원이라든가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등록금 인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인원 확충과 관련돼서 저희 학교가 지금 인건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라는 점도 맞는 말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명확한 답은 이제 내세우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 몇 년간의 총학생회에서 이루어냈던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적립금과 관련된 내용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볼 때 남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 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홍익대학교에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홍익대학교의 등록금 보증률이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보다는 방금 말씀해주신 적립금을 좀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학교 측에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